삼성전자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해 물류 혁신에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7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철도청과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활용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업무협약으로 해상운송을 통해 한국과 중국 지역에서 출발해 동유럽 지역까지 운반됐던 완제품과 자재 물량을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로를 활용하면 기존 해상운송에 35일이 소요되던 것이 18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물류 운송기간이 절반 수준으로 줄 경우 직접적인 물류 비용 감소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는 러시아 철도청과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글로벌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물류 운송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